빨리 오세요. 야, 빨리 오세요. 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어디서. 색깔 줄여가 주겠어. 나와, 가운데. 엔지티라이. 저 호스트입니다, 제가. 엔지티라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 혹시 페이커스 TV가 원하는 게 저희 조회수세요? 아니면 저희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여기 좀 있으시거든요. 조회수로. 좀 재밌게 가요? 어? 재밌게? 네. 형 재밌게 가요. 다들 3번에서 막혔어요. 여기 프로 유튜버라. 저 많이 구독해주세요. 원래 농구선수 장박사였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은 LG 세이커스 TV라고 쓰라고 놓은 거예요? 아니면 LG 세이커스 빼고 씁시다. 오케이 오케이. 설마 구독은 다 하셨죠? 바로 뜨네? 구독 중이네. 구독 중. 오. 방금 구독 눌렀잖아요. 방금 구독 눌렀잖아요. 진짜요? 아니야. 눌렀잖아요. 저 구독이 진짜 많아요. 아니요, 바로 위로 올라. 어떻게 올라? 제일 처음에 이건데. 얘가 자기 써. 얘가 뉴 멤버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으면 자기 써달래요. 딱히. 딱히. 형아, 목표 뭐야? 저요? 팀 우승 써야죠. 팀 우승 당연한 거를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많냐? 화 같은. 그물 자르기. 오, 그물 자르기. 지금도 자르기들이 정현이 가위 들고 지금도 안도 조금씩 분출하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정현이가 첫 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리고 있더라고. 아, 지금 허리 부상 때문에 지금 20대 후기를. 너 성격이 뭐야? 골드 리트리버. 개야? 개야 아니야.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는 거야? 아무나? 뭘 물어요. 골드 리트리버는 안 물어요. 똑똑해서. 섹시해요, 섹시해. 주민해주세요. 주민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정현이고요. 포지션은 포워포드랑 센터고 그다음 나의 MBTI는 I랑 E가 반반 나오고요. 뒤에는 똑같은데 STJ. 예상치 못하게 허리 부상이 와가지고 좀 휴식하고 있는데. 아우, 허리야.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뉴 멤버 중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멤버 또는 합이 기대되는 멤버는 했는데 영어로 all 썼거든요. 전 다 잘 지낼 자신 있고 다 합이 잘 맞을 자신 있어가지고 그것도 누구 한 명 하고 하면 또 삐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번 시즌 잘해라. 응? 라고 썼고요. 농구적에서의 포지션은 가드고 팀적으로 봤을 땐 감독님을 좀 괴롭히고 있어요. 감독님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를 괴롭혀요. 같은 팀 이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본인부터. 저의 MBTI는 근데 I였던 것만 기억이 나요. 섹시. 뭐 섹시? SEXY. 붐. 섹시도. BOOM. 붐.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은 실제 성격은 그냥 솔직한 것 같고 조회수 생각하면 솔직히 폭탄, 핵폭탄이라고 썼는데. 어, 잘 썼다. MBTI 붐. 그리고 최근 나의 MBTI는 TMI는 어지러지라니까. 저 어지러지래. 양옆에서 저는 허리가 아파도 개인적으로 한의원도 다니고 링겔도 맞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할만한 거예요. 아니 지금 시즌도 아닌데 벌써 지금 유치한데 병원을 저렇게 다니는 건 아니 정현이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저만 하니까 그냥 아니 이해 안 되는 게 있네. 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너 34살 때 날라가네. 에지 세이커스 TV도 자주 보고 있고 요즘 에지 세이커스 유튜브 안 보잖아요. 출근할 건 모인데 솔직히 우리 출근 우리 출근이랑 아, 너 자기 나온 거 봤지. 너 그 아니 자기 나온 거 봤지. 오고 나서 그 오고 나서 구독하지. 그건 맞죠. 뉴 멤버 중에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멤버 합이 기대되는 멤버는 일령이 형 빼고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령이 형 같은 경우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안 맞히더라도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대표팀 갔을 때도 일령이 형 방졸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저한테 잘 인도도 해주고 해주실 것 같아서 그때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 형 왜 그러세요? 좀 옆에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일령이 형 좀 매운맛이네. 지금은 사람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그때는 대학 아니 사람이 됐다냐요. 대학생 때여가지고 같이 하는데 좀 막나니 기질이 있더라고요. 혈기 왕성할 때 진짜, 진짜 많이 좋아요. 애가 결혼하고 정신 차린 것 같아요. 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경민이 형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경민이 또 잡을 사람 많으니까 맞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게 싶은 말은 다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 말. 애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좋네. 좋아. 괜찮지? 괜찮더라고. 올 시즌 목표는 그물 자르기.
지금도 자를 수 있네. 형 한번 내릴까요? 지금도 자를 수. 사다리 하나 갖고 올게. 아니,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저 무슨 국물을 잘라야 돼. 아,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이미 한 5번 정도 한 거 같은데. 코치는 가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시즌부터는 좀 고참들과 막내들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네,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은 민국이 형이 어젠가 저한테 그랬는데 저보고 사혁이는 저 창원의 챗 GPT 같다고 뭐만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대답이 나온다고. 최근 저의 TMI이자 고민은 형들 데리고 이제 점심 저녁 메뉴 선정이 아, 고생 많이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아, 야, 고생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조만간 파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서 그래도 가지 마. 아, 형, 근데 오늘 저녁 같이 드셔야죠. 아, 오늘 나 혼자 갈 거야. 아, 예. 형, 저도 같이 가야죠.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LG 세이커스 뭐 기본적으로 보고 저 시즌 때는 저 주성타 채널 좀 재밌게 자주 보고 있고요. 예. 요즘은 네, 아모띠라고 크로스핏 그 분인데 제가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운동 동기부여도 많이 얻고 하고 있습니다. 뉴 멤버 중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멤버는 일령이요.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번호 지워야겠다. 내가 되게 아까 낯설어 그랬는데. 제일 저한테 연락 많이 오는 사람이 경민이에요. 하루에 열 통씩 와이프만큼에. 와이프보다 많이 와요. 아 진짜. 궁금한 걸 다 물어. 피곤해 피곤해. 올 시즌 목표는 저희가 2년 동안 이루지 못한 챔프전 진출과 우승입니다. 프로 유튜버의 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유튜버 아, 예, 준비된 자. 형 이 영상 올라가면 구독자는 1000명 넣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링크 남겨주세요. 네, 유튜버예요. 아, 저 구독했거든요. 장빈공 유튜버. 이거 저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유튜버 어떡해요. 부끄러운 게 저렇게 마음이 유튜버. 장난 아니야. 아,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프로필 사진 멋있잖아요. 형, 프로필 사진 봐봐. 오. 아, 장난 아니야. 구독 바로 구독. 어, 장민국이고요. 보드입니다. 일본 이름은 뭐예요? 장민국 거. 짱상. 장민국 거. 성격은 좀 차분하다. 너무 차분해. 최근 TMI는 요즘에 이사하면서 좀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그거에 대한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비흡연자인데 오피스텔에 자꾸 막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고 올라오니까.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애초 그럼 부동산 사장님. 아 보시라고 하는 거죠. 아, 네. 혹시 이름은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얘기해줘. 이렇게 해. 어? 그리고 즐겨보는 유튜브는 요즘에 LG 세이커스. 다 LG 세이커스. 아니, 나만 안 썼어 LG 세이커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일단 돌비 공포 라디오라고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해서. 표정은 안 바뀌고.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 마지막에 뭐 봤어요? 뭐 봤어요? 형, 마지막에 형 나온 거 감독님 오시 그 나오신 거. 아 인터뷰 맞잖아요. 편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멤버 좀 잘 맞을 것 같은 멤버는 일령이 형입니다. 네. 일령이 형 인기 많네. 인기 많네. 뭐 커피 한번 사실. 너 내 거 안 사고 왔더라. 냉장고에 넣어놨어? 아니요. 안 넣어놨지? 네. 아 됐어. 카트. 수도에 내셨죠. 아 지금 민국이 하고 있는 거야? 민국이 해. 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 네. 울컥 꼭 넣어주세요. 울컥. 야 울었어야 돼. 울컥. 출발하기 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처음 왔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예 네. 마찬가지로 우승 좀 먹고 싶습니다. 아 제 이름은 허일령이고요. 허일령. 좋았다. 그 그대로 가져가실 거예요. 아이. 요청했어. 아, 가져와달라고. 좋았어. 아. 좋았어. 근데 여기 응원가는 이름을 안 넣는다고 잘 안 넣어. 아, 팬분들이 해주셔요. 형 노래 이름 나오면 다 해줄 거예요. 그 그럼 그 부분에 그게 약간 노래가 그럼 좀 이상한데. 저희 벤치에서 크게 해줄게요. 한마디로 표현한 내 성격 그냥 그래요. 그냥 그때 달라요. 그리고 최근 MBTI는 아, 최근 아, 나 똑같이 하네. 역시 최근 나의 TMI. 지금 운동 시작하고 이제 필리핀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 저와의 약속 자체 금주령. 네, 금주령이 내려져서 어제도 저녁에 어제 우리 돼지국밥을 저희... 먹는데 소주를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은 막 못 먹으니까 막 뜨는데 웃꼬리짐이라고
그분이 맛있게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진짜 그걸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뉴 멤버 중엔 딱히 그냥 뭐 말할 필요 없이 다 잘 맞을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서로 그 말은 있잖아요. 자기 개성이 강하니까 꼬라지만 안 부리면 다 잘 맞을 것 같대요. 그 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고참들이라 가지고 색깔이 더 강하잖아요. 그걸 맞추면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합이 기대되는 멤버는 경민이도 있는데 상혁이랑 준석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또 잘 뿌리는 걸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못 뿌린다는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아 경민이도 잘 뿌려요. 아, 그럼요 그럼요. 핀도 상하면 안 준대. 아, 경민이 링에다 잘 뿌리. 그리고 새바라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창원 체육관 올 때마다 그 열기를 잊지 못해서 그 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때도 꼭 보여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부상. 첫 번째도 부상, 두 번째도 부상, 세 번째도 부상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2주 운동하는데 몸 제일 좋아요. 진짜 뭘 제일 좋아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적으로는 이제 챔프전 진출. 일단은 우승은 진출해야지 그 거기서 이제 한번 쫙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는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 내야죠 오늘. 맞지 올해 맞지? 예. 네. 후배장 저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네요. 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아, 저희는 지금 부상 이슈로 인해서 좀 예민한 상태가 죄송해요. 아, 전부 다 잘 지내고 진짜로 분위기도 좋고 감독님도 걱정하시는 게 몸이 빨리 안 오른다고 되게 걱정하시는데 본인들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너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팀 케미는 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좀 많았는데 형들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밑에 선수들이랑도 다 잘 어울리고 해서 되게 너무 기대가 되는 시즌인 것 같고 네,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예. 올해는 보여주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 우리도 예. 다 기대하고 있어. 시한 폭타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시한 폭타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시한 폭타인데 시간이 터질 때까지 좀 몇 년 남았거든요. LG 있을 때는 아마 안 터져. 몇 년 남았죠? 2년 동안은 제가 안 터뜨리게 제가 옆에서 제가 폭탄 처리받는 옆에서 저 경민이 형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거야? 야, 다음 주에도 그 망나니 하나 있는데 케어 잘해라. 에이 제가 다음 주에 누구? 아. 망나니가 누굴까요? 가요. 아. 맞춰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저희 지금 시즌 준비 잘하고 있고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 막 많으실 텐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비즌 운동 잘 해가지고 잘 맞춰서 할 테니까 오히려 기대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혼자만 안녕! 기대해주세요. 홍석이랑 통화한 거는 성현이한테 다음 주에 물어보세요. 꼭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놔야지. 쿠키 영상. 이규씨, 이규씨. 아, 이규씨, 이규씨. 이규씨. 전성현이 야홍성에게 충격적으로 한 말은? 이러면서 충격적으로. 아, 그 야구부로 가는 길에 통화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 물어보면 될 거예요. 다음 주로. 그러니까 목요일이라 다들. 셀카 찍을 거면 저를 지금 수염도 안 자르고. 아니 어플스. 뭘 알아요 모르겠던데. 경민이 형. 경민이 어플 아니 찍고 아니에요? 계세요? 경민이 형 그 아시죠 그. FM 제가 지금 FM으로 가는 거예요. 웰컴 인사 인스타 영상 보는데 경민이 형 혼자 필터 써가지고 너무 웃겨.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어플 아니면 안 해. 봐봐. 아직 얼마나 지금 잘 나온다. 형 다시 찍어요. 형 괜찮죠? 봐봐요. 얼굴로 찍어. 무시하지 너무 싫어 보여줘. 얼굴로 찍어. 봐봐요. 형 앞에 봐봐요. 어머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10년 젊어졌잖아요. 하나 둘 본인들 셋 다 찍을 때는 기본 카메라로 안 찍으면서 우리는 왜 기본 카메라로 봐봐 봐봐 일리 저 사진이랑 저거 봐봐 세빈이 얼굴 보고 찍어 우리는 기본 카메라 주고 상남동 야 상건이 난 진짜 어플로 못 찍겠어. 와 난 어플로 찍으면 진짜 안 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아 힘들었나 보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지승이 너 재미 없어가지고 제가. 아 아니에요.